다른 후보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첫째, 당 대표의 조건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. 첫째, 민주당과 싸워서 이긴 사람. 민주당과 싸워서 이긴 사람. 그리고 둘째, 당과 오래 동고동락한 사람. 셋째,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사람. 그리고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 우선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. 소위 말해서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하는 사람. 이 네 가지 조건인데, 이 네 가지 조건 한번 따져보세요. 어때요? 이상현! 택시 한번 보세요. 어때요? 어? 민당하고 싸워 이긴 사람? 윤상현! 그럼 민당하고 싸워서 졌죠. 그렇죠? 그럼 민당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? 저하고 또 한 분 있죠. 정말로 대통령의 시대 속에서 대통령하고 어떤 소리도, 무슨 소리도 할 말 다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? 윤상현. 윤상현 뿐이야. 됐죠?